안녕하세요. 부시크래프트 스쿨 준해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매듭법 싫어하시죠? 꼭 항상 배워놔도 까먹으니까. 그리고 매듭법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도대체 뭘 외워야 될지도 헷갈리고. 좋은 매듭의 기준은 만들기 쉽고, 두 번째 강하게 고정되고, 세 번째 풀려고 할 때 쉽게 풀리는, 요 세 가지 조건이 좋은 매듭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좋은 매듭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 슬립 투 쉽 밴드 매듭법을 할 때 처음 시작은 항상 고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고리가 있으면 그 고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이 선처럼 고리가 없는 거는 꼬아서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고리에 아래쪽으로 좀 여유 있게 충분히 선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고리 밖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에 끝선을 그냥 집어넣으면 쉿밴드 넣으시게 되는 거고, 끝선을 집어넣지 말고 나중에 잘 풀 수 있도록 허리 부분을 집어넣으세요. 허리 부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그냥 고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는 이렇게 당겨주시면 바로 풀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고리를 만든다. 고리 안으로 선을 충분히 빼준다. 한 바퀴 돌리고, 고리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고리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 스퀘어 넛이 돼요. 고리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고리 윗부분에 생긴 이 부분에 끝을 집어넣지 말고 허리 부분을 집어넣는다. 나중에 잘 풀 수 있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쪼개주시면 돼요.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강하게 고정되고, 풀려고 할 때는 고리가 있는 끝선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바로 풀리죠. 이렇게 항상 고리에서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러비너 같은 거는 이미 여기 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리가 있는 거에는 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어요.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돌려주세요. 충분히. 그럼 이 윗부분에 공간이 생긴 부분에 아까처럼 다시 끝부분을 집어넣고 지 말고 허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당겨주세요. 이렇게.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캐러비너에 선을 연결하게 된 거죠. 풀려고 할 땐 마찬가지로 이 고리를 당겨주시면 간단히 풀리죠. 타프를 칠 때 이렇게 끝에 고리가 있는 경우도 똑같이, 이것도 고리니까 고리에 묶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래쪽으로 집어넣고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고리 말고 고리 바깥에 생긴 이 선의 공간에 허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당겨준다. 고정되죠. 그러면 타프선의 한쪽이 이렇게 고정되겠죠. 풀려고 하면 당겨주면 그냥 바로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응용법인데, 선이든 이미 고리가 있는 것이든 고리만 만들면 슬리드 10밴드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고리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고리가 생긴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리 밑으로 선을 집어넣었으면 위로 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 고리 밖에 생긴 이 공간에 이 끈에 허리를 집어넣고 당겨준다. 좀 해준다.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된 거죠. 물도 흐르지 않을 정도로 꽉 쪼매집니다. 나중에 풀릴 때 힘들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리가 있는 선에 이 부분만 그냥 당겨주시면 짜라랑. 네, 이게 풀리는 거죠. 더 강하게 쪼이고 싶다, 한 번만 묶어서는 좀 불안하다, 그런 경우는 두 번 묶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시 똑같이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고리 안으로 선을 길게 빼주고, 아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허리를 놓잖아요. 딱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또 돌리세요. 이렇게 두 바퀴 돌리면, 두 바퀴 돌린 이 윗부분에 공간이 두 개가 생기겠죠. 이 부분에 아까처럼 허리 부분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더블 10밴드 매듭이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풀려고 할 때는 이 고리가 있는 이 끝선을 당겨주시면 그냥 풀리게 됩니다. 슬리트 10밴드 매듭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예시를 드려드렸는데요. 수백 가지 매듭법 중에서 좋은 매듭의 조건인 외우기 쉽고 튼튼하게 고정되고 풀려고 할 때 잘 풀리는 이런 조건에 맞는 매듭법을 추려왔고,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시크래프트 스쿨 주네크래프트,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뭐죠?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